다들 선거 때 되면 공약 보고 선택하잖아. 그치. 근데 어떤 정책을 선호해? 난 말이지 그 뭐니 뭐니 해도 복지. 복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복지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개발. 뭐. 개발. 동네가 개발이 돼야지. 아하, 집값도 오르고 그러잖아. 얘도 되게 세속적이네. 왜?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는 어떤 공약, 어떤 정책? 나는 당을 중요해, 당. 당? 그렇지. 무슨 당? 성수학당. 아, 나 진짜. 아, 이거였구나. 성수학당이면 무조건 알잖아요. 성수학당. 아유, 진짜. 당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있건만. 우리 성수학당이 당이에요? 네, 당이에요. 근데 당파할 때 그 당짠가?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당을 만들고 당 대표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제가 보기에는 당다라당.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반장님은 저기 국무총리처럼 생겼죠. 네. 처럼 생겼죠. 처럼. 아니면 대법관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냥 뭐 그룹 회장 같지 않습니까? 회장 같기도 하고 하여튼. 중국집 무게가 있어요. 네. 아니면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완전 반대로 꽃거지. 네. 굉장히 재밌네요, 우선.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사회에 관한 법이에요. 사회?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23장에서 법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율법 전체가 사랑을 해야 한다. 네. 그걸 요약하셨죠. 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네. 그것으로 요약하셨는데, 이 전체 법도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성경 가운데, 뇌물을 받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공약을 내세운다면 누가 뇌물을 받지 말자,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면 좋겠어. 네. 뇌물을 자꾸 받고 하면은, 자꾸 법을 안 지키게 되죠. 아. 눈 감아주고, 그죠? 네. 세금도 쓱쓱쓱 이러고, 이렇게 하면 전 사회가 어두워진다, 그죠? 오늘 성경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27강, 뇌물을 받지 말라. 오늘 뇌물을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엔 다 같이 한번 읽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반장님부터 1절부터 한번 읽어요. 네, 1절부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다 같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네.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요 이제 구절이 9절까지 가요. 요 사회법이.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명절법이에요. 시간에 관한 게, 절기법. 네. 그래서 19절까지 이어져요. 동그라미 있죠? 네. 네. 중간에도 동그라미 여러 개 있지만 이건 다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문단을 나눌 때는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아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기타 법 중에 볼 때 사회 정의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시간에 관한 거예요. 시간, 절기. 제일 처음에는 안식년. 네. 6년 동안에 귀경하고 한 해는 묵혀주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은 일하고 또 하루는 쉬고. 이런 리듬을 타라. 근데 그 중에서도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세 번 명절, 절기를 지켜라. 히브리 말로 절기는 하그예요, 하그. 하그. 영어로 페스티벌. 네. 또 우리말로 뭐요? 명절, 그죠? 축제. 축제, 축제도 되지만 또 명절이라는 말 많이 있었죠. 설날, 명절이죠. 설날 축제 이런 말은 저는 안 했다. 네. 명절. 네. 그럼 명절이 이제 뭐냐? 무교절, 25절에 무교절. 그 다음 16절에 무슨 절? 맥주절.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16절에.
수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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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모든 남정네는 매년 요 절기 때 세 번씩 주 요 앞에 나와야 돼. 그죠? 17절 누가 읽어볼래요? 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지니라. 보일지란 말은 나와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성전이 실로 성전도 있고 베델 성전도 있고 또 세겜에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나중에 중앙 성전이 생기고 나중에 요시아 때는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시킨다, 그죠? 그래서 중앙 성소 정책을 펼쳐. 이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남정네는 세 번씩, 1년에 세 번씩 여호와 앞에 성전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매주 가죠. 네. 네. 옛날에는 세 번만 갔나? 세 번씩 가는 걸로 할까요? 옛날에는, 그게 좋은 옛날에는 네.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죠? 네. 그게 멀고, 성전이 뭐 우리 교회처럼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자. 그럼 성전에 와라. 매번 성전 가려면 안식일 아침에 출발해갖고 저녁에 도착해갖고 아니면 월요일쯤 도착할지도 몰라. 엄청 멀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절 지키기 세 번, 1년에 세 번만 성전에 나오고. 예. 나머지 때는 회당에 모였겠지. 회당에. 예. 그러나 18절, 19절 더 보면은 이제 그 법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유교병 18절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다음 19절에 보면은 토지의 처음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호와 전에 드려라 염소 새끼를 그 음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성전 성지 순례 가면 엔게디라는 장소가 있어요. 엔게디요. 네. 예, 엔 그러면 샘물, 샘이고 게디 그러면 염소 새끼를 가리켜요. 여기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옛날에 이제 맛있게 먹느라고 새끼를 어미 젖을 쭉 짠 것에다가 삶아갖고 먹어요. 징그러워. 그러니까 젖을 삶아가지고 거기 그냥 아기 새끼를 집어넣는다. 젖을 끓여가 젖을 삶는 게 아니고 젖을 대 끓여가지고 그걸 고기를 네. 새끼 고기 부드럽게 만들어 삶아갖고는 그게 이제 별식인가 봐. 별미. 오. 그럼 더 맛있긴 하겠다. 그치? 맛있긴 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 부드러워지겠지. 이방인들이 이렇게 먹었나 봐. 그런데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백성은. 그 애미의 젖에다가 삶아 먹는 그런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그죠? 그치. 그건 이제 좀 인도적으로, 또 염소도적으로 볼 때 좀 징그럽다, 그죠? 소젖을 이렇게. 그래, 우유에다가 그러면. 소젖은 괜찮아요? 젖도, 젖이란 것은 양육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새끼들 먹여갖고 새끼들이 양육하는데 그 죽여갖고 젖에다가 푹 삶아 먹으면 아이고. 그것이 좀 정신 영적으로 안 좋다겠죠.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 이방인들의 관습이에요. 맛있게 별미로 만들어 먹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별미가 막 있을 때 먹을까 말까를 조금은 고민해봐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에 맞는 음식인가? 아니면 이게 좀 얄궂게 요리한 것인가? 얄궂게. 예. 이런 식으로 젖에, 어미 젖에다가 새끼를 삶으면 너무 어미가 너무 슬퍼할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런 음식이 뭐가 있나요? 음식은, 있잖아요. 음식은 우리 몸을 규정하는 물질이니까. 몸보신하겠다고. 몸보신하겠다고 별걸 다 먹지. 뿔에다가 빨대 꽂아서. 사슴, 아, 네. 오, 그래. 사슴 피 빨아먹는 네. 거, 이런 거. 또 고브라 그 뭐 피 빨아먹는 거. 네. 네. 그리고 곰 또 쓸개. 곰 쓸개. 네. 그러니까 곰 쓸개를 갖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먹고 좋다고. 있는 회도 가만 보면. 회도 좀 그래. 네. 회. 그렇지. 또 회는 또 되는 게 살아있는 걸 맛있어. 살아있는 네. 걸 잘라서. 네. 낙지 막 꾸물꾸물 하는 거 먹는 즉부터 막 이렇게 근데, 하면은. 근데 어떡하죠? 좀 그렇다, 그죠? 맛이 있어요. 나 맛있어, 그건 전부 다. 염소 이거 새끼 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영양식이지.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이에요. 가능하면 아, 그런 음식은 안 먹는 게. 푸드를 삶아 먹으면 되겠나? 애완견. 안 돼요. 그 뭐, 어우. 가슴이 아프다, 그죠? 예. 그리고 애들도 그걸 알면 영성이 정말 혼란스러워진다. 우리 집에 옛날에 셰파드 큰 걸 키웠어요. 네. 조금만 강아지 사과가 커질 때까지 키웠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 집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얘가 다 클 때까지 바깥에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덩치가 커지니까 힘도 좋죠. 그쵸. 그래서 셰파드니까 잘 생겼어요. 우리 집 뒤에 강가가 있었는데 강에 나가서 막 공을 물속에 팍 던지면 얘가 막 물에 탁 물고 어우 막 박수 치고 똑똑했네. 똑똑하고 신장로는 한 번도 안 나가봤어. 오. 그런데 걔를 데리고 한 번은 이제 신장로에 목줄을 메고 이렇게 아스팔트 있는 신장로를 갔는데 저기 언덕지 이렇게 있는데 저쪽 길 너머에서 트럭이 온 거야. 큰 트럭이. 네. 트럭 소리가 막 소리 크잖아요. 네. 얘가 막 이상이 꽉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트럭이 쏙 지평선에서 쏙 올라오니까 걔가 이제 나를 주인을 공격하는 줄 알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럭으로 돌진했어요. 어떡해. 트럭을 꽉 물었지. 그래 죽었지. 트럭을 물었어요? 네, 트럭을. 얘는 트럭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됐죠. 그래서 막 제가 또 책임을 지고 완전 비난을 받고 우리 집에는 애들이 이제 아홉 명이나 되잖아요. 형제가 아이고.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비난의 화살을 받고.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회의를 해서 묻어주기로 딱. 그래서 이제 다, 다음 아침에 다 묻어주기. 했는데. 설마. 저녁에 학교 갔다 왔는데. 고기가 반찬이 올라왔어. 그 전부 다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하다. 네. 그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고기가 귀하잖아. 그래서 개고기를 다 요리를 해가지고 올린 거야. 그때 개고기 다 다들 먹었어요, 시골에.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드셨지. 네. 너무 먹을 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조리 눈이 도끼 눈이 딱 되면서 누구를 향했을까, 그 도끼 눈이? 엄마. 어머니 쪽으로. 이 뭐야 어디로 된 거야? 우리 어머니 야만이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먹고 있지. 그런 적 있어. 그것도 좀 어머니가 생각을 잘 못한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걔를 아무리 아까워도 잡아 먹으면 안 되지. 그죠? 우리 어머니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만. 근데 애들을 고기를 잘 먹여 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취지가. 이 세상에 있는 음식들을 아무거나 다 사람들 먹는다고 우리 다 따라 먹으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음식의 만드는 과정과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또는 피 같은 것도 가급적 안 먹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삶는 이 이방인의 관습을 이스라엘은 딱 배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까지가 이제 14절에서 19절이 명절에 관한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예, 절기가 유월절이잖아. 네. 여긴 유월절이 없어. 그죠? 그러네요. 요즘 이상해요. 무교절. 백추절, 그다음 맥추절. 수장절. 그다음 수장이 세 개. 그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성령의 그 무서운 재앙이 피를 바른 그 문설주의 집에는 넘어갔죠. 유월절 파삭 깡충깡충 뛰어 넘어갔다고 유월절이잖아. 그 절기를 중요한 절기는 여기는 없어. 왜 그럴까요? 예배를 넘어간 거죠. 네. 계약법에 절기를 넘어갔어요? 계약법에 원래 있던 것을 빼가지고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그쪽으로 옮겼다고. 그게 이야기 속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을 더 그 앞에 놓으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네네. 그래서 시내산에 왔을 때보다는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3, 14장 초태생절,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세 가지를 할 때 그걸로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절기법은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31장에 12절, 17절에 또 안식일법이 나오고 35장 1절, 3절에 또 안식일법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금송아지를 섬긴 다음에 네. 아론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일은 명절이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아론이요? 그래서 아론이. 그래서 아론이 법을 명절을 제 마음대로 선포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찾아볼까? 5절이니까 네. 출애굽기 32장 거기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5절에 개혁번에 한번 읽어볼래요. 아론이 보고 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 되게 어려운 말이다 그죠? 네. 절일 히브리어 말 하악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이가하고 예. 절기 절일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했죠. 그래 이 명절이라고 해요. 내일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하는 이 대거국민적인 명절이다 이렇게 아론이 선포한 거지. 그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근거한 것이 이제 오늘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주일이다. 주일. 그래서 주일이란 절기는 리듬에 따라서 6 더하기 1, 7. 7의 리듬으로, 7이란 숫자의 리듬으로 하나님의 이 우주 운행의 시간의 원리가 돌아간다. 하나님 그걸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7이란 숫자는 럭키 세븐이다. 그죠? 네. 7이란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 살아가면 장수한다. 그죠? 성경에 써놨잖아요. 여기. 어디에 써놨어요? 절기의 시간 운영의 법에. 성경 어딘가에 써있어요. 성경 어딘가에. 주개국기에 있어요. 주개국기에. 이 네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네. 예. 그게 이제 20절 이하에서 34절까지는 에필로그. 계약법의 결문. 결은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있어요. 네가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따라서 살면 병도 안 걸리고 양식도 부족함이 없고 잘 살게 되고 낙태도 하는 일이 없고 임신하는 불임도 없고 26절 보세요. 26절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나라에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예.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예. 없을 것이다. 아, 그다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장수한다는 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살고 올라가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은 하나님이 정해준 인명은 제천이라 네. 그때까지 수명을 못 채워. 그죠? 이렇게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고 이러면 은 몸에 뭐 불균형이 생겨서 병 걸리고 요 사이에 문명 때문에 네. 이상한 그 유전자들이 변이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병이 많이 생긴다. 네. 그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막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죠? 네. 그런 식품들을 무슨 무슨 식품이라 그래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어린애들부터 과자를 너무 많이 먹죠. 네. 과자 네. 안에 첨가물이 많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이 수면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먹는 얘기를 시작하셔갖고 계속 성경 안에 먹는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먹는 걸 깨끗한 걸 먹어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에 따라서 먹어라. 순리대로 먹어라. 네, 그러면은 인명은 제천이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수명대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정한 수명대로 살 수가 없다. 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이하부터 33절까지는 결문인데 이 결문은 이 계약법 서문하고 네. 앞과 뒤에서 서로 상응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문단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네. 중요. 두 번째는 그 위치에서 그 문단이 차지하고 있는 기능, 역할 그것을 살펴보는 성경 읽기가 굉장히 좋다. 이건 결문이니까 지금까지 한 법, 모든 법의 취지를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이 법은
이제 너희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지에 살 건데 거기서 지켜야 될 거예요. 광야를 이제 곧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복지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 살 때 그때 이 법을 잊지 말고 잘 소리를 듣고 그러면 22절에 있어요. 한번 볼래요? 22절에 누가 또 읽어봐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22절.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네 편이 돼가지고 네. 너를 해치는 자는 내가 다 그냥 한 대씩 때려주고 막아주고 원수들은 다 물리쳐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목소리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법이에요. 법, 십계명. 그 십계명에 대한 이 해설판. 계약법. 네.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 시대에 잘못하면은 이 구약은 율법은 다 옛날 법이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구약에 있는 법을 다 버린 이거 안 돼요. 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노미라고 불러요. 아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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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미스트. 무율법주의자들. 상대주의자들. 그래서 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들이 복음 개신교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경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 말로 노모스인데 노모스라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율법 그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때 율법이라는 것은 미시나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미시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교적 해석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유대교의 해석, 그 다음에 골반하고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다. 그래서 이혼정서를 써주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집에서 내쫓고, 세장각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철저히 금지를 시켰죠. 그런 유대교의 율법들, 그것은 율법주의.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것을 이제 배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잘 되라고 주신 은혜의 율법이에요. 그저 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냥 문자에나 그때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말고 율법 전체가 보여주는 토라, 가르침, 가르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율법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써보겠습니다. 네? 토라 그러면은 토라. 동사 야라에서 왔어요. 야다? 야라. 야라요? 예. 야라. 이게 이제 동사형이에요. 이게 토라는 명상이 명사형으로 된 거예요. 토라 써보면은 이제 야라 이것이 이제 명사형으로 토라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뜻이 뭐냐? 가르치다. 영어로 teach 맞나 이거? 네. 스펠링 맞아요? 네. 네. teach 네. 가르치다. 그럼 여기는 teaching 쓰지. teaching. teaching. 또는 teachings. teaching. 교훈. instruction. 가르침. 그래, 이 교훈대로, 이 매뉴얼대로 행하면 잘 산다 이거예요. 토라 이거를 율법이라고 번역한 거지. 율법. 의미가 많이 달라요. 이 율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아라고 가르쳐 준 교훈집이야, 교훈. 그래서 이 목소리를 잘 듣고 따르면 수명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항상 주머니에 돈 안 떨어지고, 성경에 보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병이 안 걸려. 네, 성경에 보세요. 네. 그렇게 또 하나님이 나를 해롭히는 자를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셔. 네. 내가 뭐 원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23절은 20절에 있는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내 사자가, 내가 사자를, 사자가 뭐냐면 으르렁거리는 라이온 말고 여기서는 이제 메신저,
어, 메신저. 다른 말 번역하면 천사. 영어 성경은 엔젤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자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먼저 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죠. 그래서 가로막는 이 가나안의 여섯 부족에서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해주고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다 털을 골라주겠다 그렇죠. 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가나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워하셔? 하나님이 진짜 잔인하시다. 이거 아모리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 다 쫓아내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사노? 막 이렇게 그냥 막 정복 전쟁 아니야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갖고 가나안에 넣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이스라엘 보고 복지 정책으로 잘 살아라 그거예요. 아니죠. 그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이 원주민들이 다 망가뜨려 놨어 지금. 성곽을 막 온 데 다 쌓아놓고 도시 문명을 제 마음대로 막 해놓고 그 안에서 맨날 막 창찌르기 칼 쓰는 연습하고 막 미우고 하고 싸우고 막 밤에는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또 막 이 새끼를 갖다가 어미 젖으로 막 삶아 갈고 맛있다 짭짭짭 먹고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막 다 망가뜨려놨어.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막 그냥 그죠 노예 노동을 막 시키고 그 온 데다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 백성을 보내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중에 지시니까 그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소명을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걸 못 깨달으면 뭐 헷 사람도 이 사람도 뭐가 그렇게 잘못해갖고 브리스는 뭐 잘못해갖고 이 사람 다 쫓아내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명심해야 돼요. 네. 이것도 전체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이해 우리가 빨리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도라의 뜻을. 그럼 우리 사회에 이제 대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 창조지수를 망가뜨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인간의 뜻으로 막 온 자연을 훼손시키고 인간관계가 막 다 깨어져 있고 서로서로 믿지도 않고 도시에서는 특히 외로움이 깊이 찾아들죠.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군중 속에서 외롭죠. 진정한 친구도 없고 어떨 때는 고독한 속에 혼자서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친구한테 전화나 해도 모두가 마음에는 외롭다, 그죠? 이게 모두 하나님 창조 질서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군데군데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것은 이건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을 주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정말 아름다운 인정미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정부패가 없고 맨날 개발만 하지 말고 복지도 좀 잘하고 집값이 올랐는데 그죠? 그다음에 이 뇌물을 받아 먹지 말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라. 이제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마음의 하나님 마음 뜻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근데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 우리를 복 주려고 택했겠지 잘 살아라고. 네. 아버지는 자식이 잘 사는 걸 다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그러겠지 하고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권력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가면은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할 때는 내가 돈을 많이 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캠페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 뇌를 바쳐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나님 일하는데 초점을 안 두고 자꾸 앉아갖고 하나님 나 좀 잘 보살펴봐. 어깨 아픈데 어깨 좀 나서주시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 가난한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시고 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내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결문은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이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 세계를 전체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실 때 제일 선포하실 때 처음에 하신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회복된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을 그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붙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밝아질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부터 첫째로 뇌물을 먹지 마라 했으니 먹지 말아야 돼. 23장 보세요. 네. 몇 절에 있어요? 뇌물 이야기가? 8절. 누가 읽어봐요.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는다. 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뇌물을 먹지 말까 목적은 판결을 똑바로 공평하게 하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뇌물을 먹으면 아무래도 거기 쏠려. 네. 그렇죠. 좀 먹으면 뭔가 좀 쏠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를 말아야 돼. 특히 지금 이거는 재판에 관한 게예요. 23장 1절부터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또 몇 절에 3절에 또 읽어봐요.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이때 히브리말 딸이라고 쓰여졌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 재판장이 불쌍해가지고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송사를 붙었는데 무조건 가난한 자를 편으로 들면 안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성경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다음 나그네를 보살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가난한 자를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편벽대이 예. 그래 편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부잣집에 감나무가 딱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허락도 안 보고 다 따먹었다. 이 담넘어 왔기 때문에 가난한 자 집에서 그래서 부자가 고소를 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런 부자가 말이야 째짜게 감나무 그런 거 갖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부자를 꾸짖고 꾸짖고 너 잘 먹었다 그러고 또 따먹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지. 오너가 분명한데 맛있겠네. 남의 집 몰래 따먹는 게 더 맛있다.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네. 또 한 번 더 나와요. 6절에 우리 나온 씨가 한번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거 똑같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온이라고 이 단어는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는 딸, 밑에는 에비온. 가난한 자를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에비온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이 판단할 때 심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디아스포라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때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판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1절, 2절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위정하는 거. 예. 위정을 하면 안 돼. 네. 누구하고 연합해서? 악인과 연합해서. 예. 그러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네. 나봇이란 농부가 포도원 직인데 그 땅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리 돈 안 줘도 안 팝니다. 왜? 이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것에 내가 그대로 하나님 유업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 고민이 돼가지고 왕이면서도 하나님 법이니까 침상에 들어가 누워갖고 막 시름시름 밥도 안 먹고 밥도 먹기 싫어. 왜 그랬을까? 임금인데 임금이 그 빛내줄 만한 그 왕궁 옆에다 정원을 가든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손님이 오면 거기다 영빈관도 만들어 놓고 가든 파티도 열고 막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그래서 연주하고 막 이러고 싶어. 근데 그 좋은 장소를 안 팔라니까. 그것도 권력도 없는 시시한 농부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법을 위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근데 그 부인이 딱, 이세벨이 딱 봤어. 여보, 왜 밥도 안 드시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저 땅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임금이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가져요? 나한테 맡기세요. 가더니, 딱 가더니 음모를 꾸며고 편지를 쫙 써갖고는. 아합의 시티라고 있어요. 그 도시에다가 거기 원로들, 장로들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자를 위정, 불량배를 시켜갖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걸 막 고발해라. 그래갖고는 위정자를 둘을 해가지고 재판을 유죄, 사형 이렇게 해라. 그래가 재판관이 그걸 딱 해가 사형시켜. 나봇을. 그러니까 아합이 딱 이제 뭐 시름시름 있는데 이세벨이 딱 와가지고 여보 이제 일어나서 밥 먹어요. 나봇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탁 뺏어버려. 그리고 뺏어가 남편을 딱 줬어. 그제서야 밝은 얼굴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비급하게 아합이 그죠 마누라한테 막 이래가지고 가지 손에 넣어갖고 거기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갖고 남한국에 있는 여호사밧을 이듬해 불러다가 거기서 총 파티를 열었잖아. 성경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너는 이제 이 악한 일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정원은 잘 지어놓고 전쟁터 나가고 화살 맞아 죽었어. 성경이 뭐해 그렇게 이쁘게 그게 뭐냐고.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 위정하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악당들은 권력자들한테 다 아부하고 살아. 권력자도 협조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밀서를 받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악한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굴하게 죽은 사람들 많아. 네. 여기서는 성사학당이니까 말하기 싫은데 우리 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로 부정하게 불의하게 죽은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 엘리야처럼 가서 말도 안 했어. 목사님들도 당연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랬다.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 네, 앞으로 이 말씀 앞에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약속해 준 대로 지켜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병이 없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되고. 교회는 돈은 없어도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왜 돈이 없어야 돼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계속 쓰다 보면 돈이 없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헌금이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짐바브웨 막 굶어 죽는 애들한테 막 다가 막 퍼먹이고 이러면 돈이 또 없죠. 1억 그거 뭐 얼마 붙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을 쌓아두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의 귀를 좀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교회는 가난하고 별일 없고 돈은 없어도 능력이 있단 말이야. 아멘. 여기 보면 내 질병을 애굽의 질병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다 치료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할 때도 나왔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네. 그래 애굽에 주었던 질병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니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지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지키고 또 그대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면 하나님 은사를 주셔갖고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다 주시는데 교회만 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막 희한한 사랑이 막 샘 쏟고 그다음에 딱 갔다 하면 병원에서 못 낳을 수 있는 암병이 딱 나와버리고 그렇죠?
안질도 막 이따 탁 나와버리고 감기도 탁 나와버리고 그런 교회 진짜 교회 그런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 그죠? 네. 그럼 사회가 막 밝아진다. 밤에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처남집이 아파트 뭐 20몇 층인데요. 되게 높아요. 한 번씩 갈 때마다 저는 아직 아파트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영국에는 아파트 사는 거 빈민들이 살아요. 보통 사람은 1층, 2층. 디태치드, 세미 디태치드, 방갈로가 비싸. 정원에 딱 있고, 잔디밭 있고. 저는 그런 데만 살아. 지금 시골에 우리 교회 사택도 딱 1층에 양옥집이지. 아파트 한 번도 안 살아. 근데 처남집에 가면 20몇 층이야. 딱 올라가면, 와, 밤에 막 빨간 막 십자가가 막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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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요. 나는 속으로 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렇게 많구나. 저 빨간 게 막 서울을 다디듬듬 버스 덮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전부 다 교회들이 영업하는 것처럼 간판처럼 붙여놓고 헌금을 받아갖고는 제대로 가난한자를 위해 쓰지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못 사는 거죠. 한국교회 잘못 살고 있다. 예. 특히 서울에 많은 것보다 서울이 그런 거.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빨간 것 저거 많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제대로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서 우리 이 서울 땅을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이 서울 땅에 거룩한 백성들 깨끗한 사람들 뇌물 안 먹는 사람들 이 거짓 증언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제 우리 교회가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사학당이 시작합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들어오라고 성사학당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정말 내일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정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맞아. 더 욕심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잘 베풀며 산다는 거를 그 나도 머릿속에는 있는데 여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힘들지. 참 어려운 거 맞아. 그렇지. 이제 뭘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거 먹는 것도 오빠 이제 먹는 게 확 줄겠어. 메뉴가 이제 확 줄겠어.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여기 나 주고 나은 누나 주고 이렇게 주면 근데 안 먹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열두 제자 중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원했던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와 요한, 2번 야고보와 요한, 3번 마태와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